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턱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최예지입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턱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에서는 안전한 턱교정 수술과 안면윤곽 수술을 통해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얼굴 골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진 상담부터 수술 계획, 수술과 수술 후 정기 체크까지 모두 담당 교수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담당 교수님과 환자의 1대1 상담을 통해 환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을 계획합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턱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진영 교수입니다. 우리 턱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있는 특수클리닉으로서 턱교정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과 교정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들이 협진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턱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에서는 크게 보아서 턱교정 수술과 안면윤곽 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턱교정 수술이고 어떤 것이 안면윤곽 수술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턱교정 수술은 흔히 환자분들이 양악 수술로 알고 계시는 윗턱과 아래턱 수술을 통해서 위턱 및 아래턱의 위치를 변화시켜 줌으로써 교환 및 안면의 미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면 윤곽 수술은 광대뼈, 사각턱, 턱끝 수술이 되겠는데, 광대가 큰 환자들을 광대를 줄여주는 광대뼈 축소 수술이라든지, 사각턱, 턱끝이 앞으로 나온 환자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들어간 턱끝을 앞으로 낸다든지 하는 이러한 턱끝 수술, 대표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큰 차이는 그 수술에 의해서 이의 위치가 바뀌면 턱교정 수술이 되겠고, 수술을 통해서 이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안면 윤곽 수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턱교정 안면 윤곽 센터에서는 얼굴뼈에 관한 총체적인 안면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 턱교정 수술을 받기 위해서 저희 턱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에 방문을 하시느냐는 질문인데요. 글쎄요, 뭐 정말 여러 경우겠죠.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 과계교합일 수도 있고, 비대칭의 교합일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얼굴의 형태, 주걱턱이냐, 비대칭이 있느냐, 무턱이냐, 얼굴이 길다, 얼굴이 크다, 그런 경우에 다 오셔서 상담을 하십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턱교정 안면윤곽수술센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협진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치과교정과뿐만이 아니라 의과대학의 응급실과 혈액은행, 여타 인접과들과 협진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요. 턱교정 수술, 양악수술이라는 것이 성형수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다 보니까 충분히 안전하게 수술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을 당연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심하고 수술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안면윤곽 수술은 이제 심미적인 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갸름하고 대칭적인 얼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면윤곽 수술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턱 아래턱의 위치를 변화시키지 않고 외형을 손보는 수술을 안면윤곽술이라고 하는데 크게 분류해서는 광대 수술, 하악각 수술, 턱구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턱구 수술은 양악 수술할 때 이제 같이 동반되는 안면윤곽 수술 중에 하나이고요. 별도로 진행되는 수술은 광대 수술과 하악각 수술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하악각 수술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동반돼서 위험했다라는 것들이 보도된 적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수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것을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조금 더 안전한 수술, 안전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희망을 하시기 때문에 내원 횟수는 이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안면윤곽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안면윤곽 수술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하악각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없어졌다거나 광골궁에 함몰 부분이 생겼다든가 원하는 것보다 너무 작아졌다든가 비대칭이 생겼다든가 하는 이유로 안면윤곽 수술을 했던 부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턱교정 안면윤곽 수술센터에서는 마취과를 비롯한 관련과와의 협진을 통해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